샵아티스트 낸시랭과 그의 남편 왕진진이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2일 오후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본격연애 한밤에서는 낸시랭의 남편 왕진진 논란에 관한 기자회견 소식을 전했다. 낸시랭과 왕진진은 결혼 발표 이후 수많은 의혹에 시달렸다. 왕진진을 둘러싼 전과자, 전자발찌 착용 여부, 사실혼 관계 내연녀, 고장자 연친필 편지 위조 논란 등 의혹이 새로이 불거졌기 때문. 이에 낸시랭은 결혼 발표 3일 후 남편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왕진진은 해명에 앞서 우리 국민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었다면 이런 마구잡이식의 기사가 남발이 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다. 전자발찌 의혹에 대해 이 부분이 왜 그렇게 궁금한지. 전과자는 뭐 떳떳하게 연애하고 결혼하라는 법 없습니까? 라고 반문했다. 낸시랭은 결혼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그냥 지 입장에서 모든 게 다 너무 상처받고 억울한 입장이에요 라며 진지하게 결혼 생각하며 사랑하게 될 때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다. 다 알면서도 저는 왕진진, 전준주제 남편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사실혼 관계의 내연녀에 대해서 왕진진은 황모 씨라는 분은 수년 전에 어떤 비즈니스에 관계되는 인연으로 만났다. 그분이 자꾸 부부라 하고 관계를 거짓으로 퍼뜨리다 보니라며 비즈니스적인 상황 속에서 유지가 돼버린 거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의혹인 고장자연의 친필 편지 위조 논란에 대해서는 정식적인 기관에 제출해서 거기에 대한 진위 여부가 명확하게 검증될 수 있도록 제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만큼은 좀 떳떳하고 제대로 올바른 수사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